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4월 2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강하게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짙은 빨간빛 보이고 있는 화폐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3.3% 하락한 5,21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시장 가치 1,700억 달러 유지하다가 오늘은 1,698억 달러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4.6%대로 높은 점유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위 100개 암호화폐들 먼저 보시면요.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3위 랭크되어 있는 리플, 또 7위 바이낸스 코인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7거래일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최근 조금 하락하는 모습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7거래일 차트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쭉 내려보시면요. 네, 10% 넘게 하락하는 코인들도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맥시마인 코인이 24.41% 큰 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00위권까지 살펴봤을 때 10% 넘게 깊게 조정받는 화폐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는 아침 시장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확인해 볼게요. 거래소들은 오늘 아주 큰 폭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확인해 보시면 현재 31위 랭크되어 있고요. 무려 87% 가까이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 보시면요. 국제 시세와 비슷하게 대부분 화폐들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 0.57%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 거의 전부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업비트 넘어가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르고 거래대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리플, 또 이오스, 트론이 소폭 상승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락하는 화폐들이 훨씬 많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하락세가 일시 조정인지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블록미디어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26일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최근 약세가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변화인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현재 5,477달러에 자리 잡고 있는 50주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진 만큼 추가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2015년 7월에도 지금처럼 50주 이동평균에서 거부당한 뒤에 가파른 매도 상황 경험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며칠 내에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뉴스BTC는 5,400달러 또 5,380달러에 위치한 주요 지지선들이 붕괴된 다음에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후퇴했다고 지적하면서 5,000달러 지지선을 향한 추가 하락을 피하려면 5,400달러 위로의 반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120달러와 5,000달러가 비트코인의 다음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차트 보시면서 함께 가격 변동 보실게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요. 현재 20일 이동평균에서 반등해서 매각 앞두고 있고요. 가격이 20일 이동평균 아래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약세장 이어나가면서 4,914달러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20달러 이동평균선과 4,914달러 선 사이에서 지지선을 좀 방어를 해나간다면 다시 상승 움직임 재개할 것이고 목표치는 지금 5,600달러에서 5,900달러 이상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저항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까지 손절매 가격은 4,800달러 선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를 좀 보시면요. 4월 한 달 쭉 보시면 90 가까이 계속 유지를 해 나가다가 현재는 60 가까이 내려간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지수 변동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이어서 보시면요. 이더리움은 4월 25일 현재 50일 SMA 이하로 급락을 하면서 이전 분석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처럼 167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만일 안정적으로 167달러 선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50일 SMA 다시 분해가 된다면 144.78달러로 하락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일 이동평균선도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상대 강도 지수는 5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일단 이더리움은 167달러 이상으로 유지가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린 후에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면서 현재 0.27달러 중요한 선까지 내려간 상황이에요. 이 지지선 무너진다면 0.24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과매도 수준에 가깝고요.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거래 실적이 저조했고 지금은 리플 구매를 권유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중요한 지원 영역으로 241.87달러에서 255달러까지 중요한 지지 구역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구역 내에 머무르지 못할 경우에는 50일 SMA까지 하락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라이트코인은 지난 이틀 동안 50일 SMA에서 지원을 해왔고 또 두 이동평균선 점차 평평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 강도 지수는 중간점 바로 아래인 45선에 위치합니다. 4월 한 달 보시면요. 쭉 보시면 감소 채널 내의 저항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채널에서 빠져나온다면 84달러에서 91달러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50일 SMA 아래로 계속 머물게 된다면 62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오스 보시면요. 현재 20일 이동평균 하락을 하고 있고 상대 강도 지수 역시 부정적 영역 머물고 있습니다. 가격 보시면 상승 추세와 수평 지지선인 4.49달러 수준 아래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오스 보시면 현재 네, 오늘은 조금 상승하면서 현재 4.79달러 머물러 있습니다. 이오스 목표가는 5.61에서 6.07달러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코인 보시면요. 바이낸스 코인은 사실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최고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이전에 세 번의 경우 저항선에서 계속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저항선 현재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동평균 모두 상승세 유지하면서 상대 강도 지수도 긍정적 영역에 놓여 있는데요. 가격이 새로운 최고치 유지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리플이
페이스북에 블록체인 결제 도입을 제한하는 트윗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재단이 2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또 성공적인 자금화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블록체인 결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밝히면서 페이스북 공식 트위터 계정을 태그하고 마크 주커버그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네, 이어서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온라인 여행사인 칩에어의 누적 비트코인 결제액이 500만 달러 넘어섰고 이더리움 결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칩에어 CEO인 제프 클리는 조만간 이더리움 이용한 비행기표 결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해당 회사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했고 현재 비트코인 이외에도 대시, 라이트코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요. 블록미디어 뉴스인데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전면 금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더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금지와 공식 디지털 통화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의 조치 시행이 이미 많이 지연이 됐고 또 암호화폐가 돈세탁 등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거부감이 암호화폐가 인도 루피화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 선물 6.57% 하락한 5,120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보시면 네, 5월 비트코인 선물 6.92% 하락한 5,11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전에서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며칠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좀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늘 유의하시고요. 계속해서 가격 변동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